현재 충무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 여러분은 이 신과 함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신과 함께에 대한 흥미로운 10가지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과 함께는 원래 네이버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의 신들을 주제로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나뉘어 연재되었고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그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저승편이 이번에 영화화 된 것입니다. 그 원작자는 바로 파주 스님으로 불리는 주호민. 짬, 무한동력 등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던 주호민 작가는 신과 함께 한편으로 한국 웹툰계의 리빙 레전드가 되어버렸죠. 현재는 작품보다 파괴신 활동으로 더욱 유명한 상태입니다. 그 엄청난 인기 덕에 수입도 꽤 짭짤했겠죠. 총 8권으로 출판된 단행본은 2016년 기준 약 45만 부나 팔린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웹툰 매출액만 현재까지 10억 원에 이른다는 기사까지. 정확한 수입은 작가 자신만이 알겠지만 신과 함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증명이 된 셈이죠. 이러한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그 작품성도 인정받아서 수상한 상도 여러 개에 독자 만화대상, 온라인 만화상 1위, 2011년 부천 만화대상 우수 이야기 만화상, 2011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 선정 만화 제10회 독자 만화대상 2011에서 대상 수상, 2012년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에서 선정한 한국 만화 명장. 신과 함께의 리메이크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만화의 성지로 불리는 일본. 일본의 만화 잡지 영간간에서 판권을 사들여 일본 현실에 맞게 살짝 수정한, 그러나 등장인물도 스토리도 거의 그대로 살려낸 리메이크판을 만들어냈었죠. 약간의 오덕 느낌을 가미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일본판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그 후 신과 함께는 여러가지 형태로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이모티콘은 물론이고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뮤지컬 신과 함께는 2015년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2017년 이에 힘입어 다시 무대에 오른 신과 함께도 역시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과 함께가 북한에도 방송되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 그 매체는 바로 라디오! KBS 한민족 방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인데요. 여기서 신과 함께를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해 송출을 했던 것이죠. 2013년 8월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해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 녹음본과 대본까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신과 함께 팬이라면 요런 색다른 즐거움도 놓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뮤지컬 퍼펙트맨은 신과 함께의 상황과 대사를 그대로 표절해 무대에 올렸고, 검찰 수사 결과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서울예대 87학번 동창회는 무단으로 신과 함께를 무대에 올려 큰 무리를 빚었는데요. 더 이상 파괴신을 빡치게 해선 안 되겠죠? 원작에서 염나구 국선 변호사 역을 맡아서 김자홍을 변호했던 진기한, 그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 덕분에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요. 원작 팬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 영화에선 진기한 변호사가 안 나온다니... 과연 영화에선 진기한 변호사 없이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나갈까요? 신과 함께는 진기한 변호사 말고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저승사자인 일직차사 해원맥과 월직차사 이덕춘, 이들을 이끌고 7개의 지옥을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강림도령,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염라대왕까지, 웹툰과 영화에서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 중 하나겠죠? 자, 오늘은 신과 함께에 대한 10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언제나 파괴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